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2일입니다. 오늘 예배농원의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복숭아와 자두 방제를 했습니다. 이 방제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SSD가 있어서 편리하게 방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꼼꼼하게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숭아 농원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두밭에 방제를 하고 하는 사진인데요. 현재 저희 농원 자두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뭐 6월 25일경에는 수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후에 SSD 약대 부분이 새서 자가 수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금방 그래서 조달받아서 제가 수리를 하면은 부품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출장비를 주면은 9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농부는 정말 만능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약대인데요. 오늘 방제하면서 하차 실수로 이걸 파손됐습니다. 잠깐만 방심만 하면은 파손되고 겨울에는 동파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예스를 보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이 파손됐고 안 그래도 약 투출될 때도 약간 누수가 있어서 버리려고 했던 예스를 맡기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혼돈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비용이 얼마가 청구될지 모르지만은 잘 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작업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자막을 한번 입혀보려고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포레스턴 저희 농원의 마무리 영상을 또 봐주시는 구독자가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